야님이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원래디. 이번엔 23라운드 오뎅을 해봤는데요. 이번 버전 들어오면서 회몰림으로 자주 못 보는 캐릭인데 이번에 제대로 각이 나와서 23라운드 오뎅을 해봤네요. 오뎅 아직도 좋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은 초반에 그림 좀 보고 갑시다. 이거 일단 조로가 많기 때문에 조로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딱 정하기엔 좀 애매하니까요. 악몽이들 일단 프리로 갈게요. 프리 사보이든 사보이든도 생각해볼만 하죠. 프랑키, 브룩, 우솝, 조로 2번, 3번, 4번, 5번 우솝, 브룩도 있어. 약간 일단 조로 기기로 갈까 생각 중이긴 해요. 카뱅벤이야? 카뱅벤 확인. 일단 지금 카이도우랑 빅맘은 벤이고 로우 살아있고 사보졸 살아있긴 하고. 오케이. 어 뭐야 불멸은 원래 한 개밖에 벤 안 됐나? 흰불만 벤이네요. 오케이. 칼병 나왔고요. 옆에 불멸이라고. 아, 얘네 불멸이구나. 맞아, 카이도랑 빅맘 불멸이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얘네는 불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 있는 애들만 좀 불멸 같은 느낌? 얘네 약간 불멸이 아니라 좀 약간 그냥 나쁜 놈들 같아요. 어, 얘네 나쁜 놈들 같아가지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파이러츠5가 그냥 나오니까 특별히 파이러츠5를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한번 올리고 버기 총병 총칼도 좀 나와주긴 하네. 그나마 킬러 바로 나온다. 킬러 가냐 마냐네. 초반에 조로도 나오고 킬러도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근데 영어는 1벤데요 1벤. 그래가지고 영어는 솔직히 거의 웬만하면은 뽑을 수 있어요. 벤 하나밖에 안 되니까. 총병 조로. 아 요렇게 나오면은 이거 조로 스타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로가 너무 잘 나왔죠. 그래가지고 조로 스타트 할게요. 조로 일단은 바로 조로 기기 올리고요. 28. 오랜만에 오뎅 갈 수 있나? 오뎅을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와가지고 오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하면 오뎅 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뎅이 이번 버전 들어와서는 이 치트기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폐가 쏠림이 좀 심해져가지고 잘 안 써. 저 잘 안 쓰죠 요즘엔. 이전 버전에는 진짜 인기 많았는데 이번 버전은 인기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야 이거 뭐야. 오, 요렇게 되면은 벌써 나왔는데 조로 온 5라운드 조로 나왔어요. 희귀한 홀컨 해줍시다. 어 마마마 조로 같은 경우는 3도로 이거 홀컨 해주면은 스토리 굉장히 잘 부수죠. 그냥 미쳤네. 어 아주 좋아요. 일단 올건 빨리 해가지고 깨주고 나갈게요. 이거 두 번째 것까지만 깨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해준 거기 때문에 요것만 깨고 그리고 라인 보고 갑시다. 그리고 돈 제가 벌어가지고 돈 좀 다들 200원씩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번을 안 때리나 한 번을 그냥 평타 쳐라. 마지막 상까지 부셔달라고? 저기요 상까지 어떻게 부셔요. 일단 여기다가 나와서 라인 한번 치고 도박 일단 한 다음에 200원씩 드리고요. 200원만 줘. 나머진 내가 업그레이드. 희귀함 업그레이드 하고 일단 패 한번 올리고 정리 좀 해보고 갈게요. 쿠쿠로 나왔고 우솝이 좀 많이 나왔네. 일단 희귀함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하고 나가줍시다. 나가서 또 마무리 좀 더 해줄게요. 홀컨 좀 해주고요. 이게 3까지 깰 수 있으면 뭐 좋긴 한데 솔직히 3은 깨기 힘들어요. 홀컨 지금 돼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요렇게만 좀 노력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손 털겠습니다. 칼총. 칼총 잘 나오네. 키네몬 스타트 같은데 약간. 키네몬 각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어, 왜 들어갔어? 오케이. 라인 한번 봐주고 나가고. 진화 해줘야 되고. 도킹 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도킹 걸어주긴 하자, 일단은. 여기 걸어주고 올라오고. 대기. 나 파이러츠가 있으면 알아서 라인 봐줄 거예요. 패 한번 올리고. 무섭죠로. 키네몬 각인가? 진짜? 근데 아 루피 좀 부족하긴 한데? 루피 총병이 아 키네몬 지금 당장 올리기에 좀 비싼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쵸? 이거 보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라인 좀만 쳐주고 오케이 한번 봤으면 됐다. 들어가자. 요거 마무리 해주고 하늘 싸움이 일단 빨리 깨지긴 하니까 하늘에서 보고 움직이자. 이제 컨트롤 안 할게요. 컨트롤 안 할게요. 귀찮아요. 일단 특별함 하고 희귀한 먹거리도 해주고 패 한번 올리고 초파 도킹 부루 파워크루 부루 총병 나와야 돼. 루피랑 오케이 루피 총병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313이고 이거는 키네몬 나온 것 같은데? 버기가 좀 부족한가? 버기가 좀 비싸네. 총병도 좀 적긴 하고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데 아까운 느낌. 워터세븐 깨고 가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보스 잡고 올게요. 스토리는 빠르긴 빠르겠다 이러면 구도받고 보스 일단은 잡고 오고 도킹 한번 걸어주는 게 맞긴 하겠죠? 아 방어력 감소 나쁘지 않으니까 해주고요. 어 왜 안 들어갔어. 아 보스전이라 안 들어가졌구나. 일단 이거 잡고 들어갈게요. 이동해서 한 대 쳐주고 막타 들어가서 도킹 걸어주고 나가고 패 올리고 남이상디 어 이러면 나오겠는데? 그래도 요거 보고 간다. 이거 보고 뽑는다. 랜덤 이스 판게까지. 오 좋아요. 너무 잘 나왔어. 조로 또 나왔어. 이건 원래 조정각이다 살짝. 그치 패 한번 올려보고 초파 가드 두뇌강화 핫지. 어 이러면 나오겠다. 이러면 못 참지. 킬러에다가 킬러 나오고 지금 루피랑 루피 둘 총병속 버기 둘 루피 둘 버기 둘 루피 둘 총병 둘 버기 둘 해가지고 키네몬이 일단 빨리 뽑아줄게요. 6개만 쓰면은 나오는 거라 이거는 뭐 바로 뽑으면 되죠. 이거는 뭐 그냥 뭐 캐리가 무조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가줍니다. 키네몬 조합 키네몬 조합 키네몬 히든 나왔어요. 11라운드 빠르게 뽑았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도박해주고 슬라바크 빠르고 패 한번 올리고 애들 정리 좀 해주고 가드 포인트 바이러스 5 초파 두뇌 강화 코프로 초파 럼블볼 나머지는 대기 문 일단 닫을게요. 키네몬 같은 경우 일단은 마나 스킬도 괜찮고 완오쿤이 검수를 해가지고 초반 스토리가 굉장히 빠르죠. 가격 싸게 초반 스토리 캐리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캡틴 크로 징베 징베 캡틴 크로 이렇게 스토리 초반에 좀 독점이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느낌이 좋고요. 여기서 조금 조로패로 좀 잘 붙으면은 이번에 오뎅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근데 일단 패가 좀 잘 붙어야 가능합니다. 오뎅 같은 경우는 패가 진짜 소리기 때문에 패가 많이 잘 붙으면은 노려보는 걸 하겠습니다. 조로 같은 거 나오던지 해야지 뭐. 일단은 스토리 굉장히 빠르고요. 스쿼드 아론 바지로킨스 바지로킨스 아론 어 레페강인가? 바르토로메오 바로 나오고 우솝 나오고
일단은 고민해보죠. 네, 바르토로메오가 좀 빨리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거 하나 보고 가기에는 조금 그래. 지금 13라운드잖아? 기다려. 우문이 생성 저도 해야겠죠? 기다립시다. 래피 노벤이냐고요? 래피 일단 노벤이에요. 일단 6개 선택해서 6개 있고 두플라밍고 우임다 14에다가 고유생 못 들려나? 고유생 좀 궁금한데요? 고유생 잘 떠라. 자, 펜을 계속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스캔 한번 해주죠. 스캔. 오, 야, 이번 판 진짜 좋은 게 보물도 꽤 잘 먹고 있어요. 아누나미스 또 먹었죠? 느낌 좋아. 단 도박만 좀 마무리해가지고 빨리 고운이 생성만 해주면 좋겠다. 어, 고운이 생성은 좀 오래 걸리네. 요거 마무리해서 잡아주고요. 아, 이거 로우도 빠르네. 지금 보니까 로우 전설도 지금 굉장히 빠르네요. 징배가 빠르구나. 징배가 빠르다. 징배. 징배니 조로 나왔어. 어? 나왔다. 가. 이거는 떴지. 요렇게 지금 아까 말한 조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금 살짝 토끼가 가면서 오랜만에 오뎅 얼굴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뎅 얼굴 보러 가자 이러면은 자 키자로 나와야 되고 이거 키자로 호피 헤르메 프로 키드니까 로우 넣고 헤르메 프로 키드 루피도 부족하 하급도 막 보고 뽑아야 되겠네. 뽑으려면 하급도 막 일단 보아줘가지고 좀 뽑을게요. 왜 안 나오지? 루피가? 어, 루피 왜 안 나오냐? 일단 뭐 그래도 뽑자. 어, 이 로우랑 키드입니다. 일단 로우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공석 한번 걸어주고, 루피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루피 나왔네, 오케이. 키드. 페로나 키드. 나오고. 여기 로우 공석 걸어버리고, 키네몬한테. 자, 일단은. 바로 토끼 나오고요. 토끼 아마츠키 토끼 나왔어요. 전설 업그레이드 요렇게 일단은 키네몬이랑 토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지금 바로 톨 나왔네. 시류 히든에다가 토끼 같은 게 공속 버프 있죠 주변에. 이렇게 스토리 압수 희귀함 올려볼게요. 바지로킨스 보르살리노. 아 보르살리노 뭐야. 바지로킨스 보르살리노 여기 나올 줄 알았으면 안 썼지? 어 보르살리노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뽑았지. 지금 이거 선이까지 써서 뽑은 건데. 아 선이 안 썼나? 아 이거 좀 아까운데. 보르살리노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거 바지로킨스는 우임다 추가가 좀 빨리 나올 수는 있네. 기다려보죠. 어차피 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스토리 워낙에 초반에 빠르기 때문에 더 욕심부리지 말고 기다리고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오뎅을 좀 빨리 대신 뽑을게요. 대신에 오뎅을 좀 빨리 뽑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오뎅이 일단은 지금 시노부랑 그 다음에 마르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힘들다. 예, 둘 다 비싸죠. 키네몬 일단 스토리 깨러 가자. 근데 이게 빨리 깨지면 금방 나오긴 해요. 어인선만 빨리 깨지면. 보르살리노 거물유마 좋겠네. 거물유마 키네몬 좋겠네.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거물유마랑 키네몬 그리고 검순대 자, 패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방 나오긴 할 듯? 그래도 그렇게 패가 멀진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잘 돌리냐가 중요하겠네.
네, 이거 마무리해주고 들어갈게요. 배 한번 잘 올려주고요. 상리조로 아직은 존버 부르게다가 킬러는 딱딱 나오고 에이스 나오고 그치? 루피 하나만 하면 에이스 나오니까 키네몬도 금방이고 약간 검은 수염만 좀 멀어 그치? 검은 수염만 좀 멀고 어떻게 그냥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데 어차피 어인선 보상 봐야 되니까 어디서 보상 보고 움직여 에이스 부럽네요 에이스 좋겠다 실패 실패 바지로킨스 스트로맨 3실패 확인 일단은 선택기습이 9개 있죠 9개 아 맞다 업그레이드 안 났었네 전설이랑 히든 업그레이드 마무리 해줘야 되죠 여기서 나 하나만 나오자 키네몬 나와라 키네몬 다른 거 필요 없다 키네몬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르코도 마르코인데 신호보 좀 하이패 하나만 뜨면은 좀 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호보 하이패만 나와라 팸 올리고 초파 루피 근데 솔직히 보르살리노 얘를 쓸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는 친구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친구죠 왜냐면 일단 고대배를 못 뽑기 때문에 배 사서 토끼하자고 고대배 나오면 고민해볼게요 네 네, 휘기함 들어갑시다 오야 미쳤다 야 이렇게 나오면 미쳤죠 아니 필요한 게 다 나왔어 와 이러면은 못 참지 예 이러면 바로 올려야 되겠죠 X 이렇게 나오고 검은 수염 나오고 여기서 신호부 나왔고 신호부는 보물 책별이 가능하니까요 제자리에 있는 보물은 이따 여기 먹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마르코만 뽑으면 돼요 확장팩을 해놨고 블루노에다가 총병 마르코가 차카도 들어가야 되고 칼병 쿠로 해서 가야 되니까 하급도 좀 봐주고 가자 하도 좀만 보고 오케이 원하는 거 잘 나왔다 루피 하나랑 루피 하나랑 총병 하나 총병이 3개 필요한가? 총병이 3개 필요한 것 같은데 어 그러네요 총병이 3개 필요하네요 총병이 3개 더 필요한 거야 총병이 3개 더 필요해 총병이 3개 더 어 애들 잡죠? 나가서 잡아줄게요 미션 해줄게요 1번 2번 블루노 에이스 아 블루노 있었나 했는데 원래 들어가는 거야 마르코 나오면서 자 참대노걸 나왔습니다 오뎅 영원 23라운드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오뎅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뎅이 기본적으로 도원 토츠카 때문에 좋거든요 만화 스킨이 적한테 상체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원래 좋았는데 이번에 너프를 먹었는지 그리고 페가솜 쏠림이 심해서 그런지 요즘에 잘 안 갑니다 이번에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추가랑 효율 최고라고? 추가로 패 불리면서 가면 좋다 둘 다 해당 비싸면서 패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바꿔야 돼 토끼는 못 쓰니까 얘만 한번 바꿀게요 제발! 아씨 안 바뀌는 거 보자 이 악물고 안 바뀌네 오케이 패 한번 올리고 일단은 스캔 한번 해놓고 애들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우솝에다가 조로 엄청 많다 이거 아로너이 추가를 갈까? 나미아나에다가 땅땅땅 어떻게 가면 슈가도 가긴 할 만한데 이거 샘브로댕 가자고요 샘브로댕 루피랑 칼병이 감당이 될까요? 일단은 그거는 지켜보겠습니다 학업도박을 더 보고요 이거 정리 좀 해주고 부룩 이나즈마 엄청 나오고 우솝은 진짜 많네요 많이 남네요 우솝이 이번판 좋죠요? 근데 거의 웬만하면은 마뎀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참고 있어요
슈가 오소. 이거는 슈가 가도 패 불리죠. 네. 패 안 불린 게 좀 아깝네요. 오소 파나면은 남이 하나면은 지금 슈가 나오는 거니까 26라운드에 슈가 준비 좀 해주겠습니다. 오입니다. 슈가 전설. 슈가 전설 패 불릴 수 있는 친구죠. 스캔도 잘 먹고 있어 또. 일단 스토리는 제가 일단 다 캐리하면서 다 먹을게요. 그래서 내가 나 선의를 마무리 해줘야 돼. 패 한번 올리고 정리 좀 한번 해주고요. 프랑키 초팔 엄물 보러 오고 캡틴 크론 일로 오고 정리 좀 이쁘게 해주세요. 후잔 괜찮고 장난감 이따가 넣을 거고 우섭이 좀 많은 편이야 이번판. 스토리 거의 압수죠. 예. 스토리 압수지. 베이비 8보수군 무페이크 3. 아 레인리 있으면은 키초 가도 괜찮은데 레인리가 없네. 키자루가 쓸데가 없는게 아쉽구만. 키자루 쓸데가 없는게 아쉽다. 아무리 생각해도 키자루 쓸데가 없어서 일단 스토리는 다 깼습니다. 일단은 요거 슈가 이따가 하고 슈가 같은 경우는 패 불리게 해줘야죠. 슈가는 요거 노획물 때문에 해준 거니까 나는 중요한 게 홀컨을 좀 해주면 노획물 좀 더 그냥 잘 획득해요. 네, 그거를 노려줄게요. 일단은 나오고 미션 할 거 있나? 와포로 잡아야 되니까 와포로 잡아버리고 뒤로 빠지고 오뎅은 쉬어. 오뎅은 쉬고 슈가는 홀드 해줘가지고 애들 좀 잘 못 잡게 해줄게요. 네. 일로 와가지고 스킬 써주고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나가고 노획물이 3개입니다 아직. 더 많이 쌓여야 좀 슈가 뽑은 의미가 있죠. 캡틴 크로 니코 로빈. 캡틴 크로는 왜 이렇게 나와? 일단은 오뎅 이동하면서 쳐줍시다. 오뎅 이게 동원 토스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나스키 터지는데 그때 동안 이제 애들이 공격하면은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뽑을수록 좋아요. 동원 토축카 자체가 마나젠이 좀 잘 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그거 잘 준비할게요. 일단은 아군은 공격력 증가했네요. 주변에 단일 스턴 보잡은 알아서 할 거고 패 한번 올리고 혹시 모르지 지금이니 하나만 먹자. 모몬가? 로저 갈까? 로저 각인가? 왜냐면 모드몬가 로저 각이 꽤 좋은 게 기분. 야 로저랑 오뎅이랑 만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둘이 원래 항해를 했었잖아. 둘이 원래 항해를 했었잖아요? 뭔가 좀 땡기네 살짝. 오 뭐야 아누나 미습 두 개 먹었고 트레저 헌터 일단 됐습니다. 도둑이야? 제 거예요 제가 먹었으니까. 야 예시 그만 잡아 오뎅아 왜 이렇게 공격 빠르냐. 악몽 자살소냐고? 아 근데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사실 힘든 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도전하지 않는 자 새로운 조합을 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해보고 싶은데 슈가가 붕 뜬다? 아 그렇긴 하죠. 슈가가 붕 떠버리긴 하죠.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 정하지 않은 거죠. 뭐야 왜 히루루크 여기 와 있어. 뭐 방해하는 거야 설마 이거? 님 뭐 하세요? 뭐해 안 터지는 거 아래쪽에서 해야지. 왜 남의 집에서 해 자기 집 있는데 이씨 어이가 없네. 여기요 자기 집 가서 해야지 남의 집에서 하고 있을 거.
일단 홀컨 잘해주고요. 네. 빨리 먹어야 돼, 조금이라도. 추가가 열심히 터트려야 돼. 추가는 그냥 만화젠으로 쓰면 어떨까? 레제가 일단 살아있긴 한가? 아, 레제 살아있긴 한데. 아, 그게 저가 말했다고. 아오키지? 아, 그러면 아오키지 초월 살아있으면은. 그것도 갈만해. 나 아오키지 초월 죽어있어. 그냥 바제스 하고요,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푸도 하고. 근데 이거 자유입니다, 자유. 고민이야, 고민. 슈가 한번 쓰고 스토리 슬슬 들어갈 준비 하긴 해야겠다. 물뎀이 될까? 오뎅 물뎀 되나? 마법뎀이 증폭. 100% 깬다고요? 100% 깬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잖아요. 100% 속률은 존재하잖아. 일단은 스토리 깨러 가자. 오아라, 페로나, 루빈, 슈가. 재불인가? 재불 살아있긴 하지. 에이, 저 보르살리노 친구 때문에 롤저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고민이야. 로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로저를 가면은 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도전하는 거거든요. 나도 아는데 죽을 거 아는데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레필이 써서 마지막 소리는 내가 먹진 못할 거고. 로전 이감 있지. 스턴 바르토로메오로 하나 가고. 그렇게. 배팅이 압도적인데 죽으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저는 그냥 게임을 할 뿐인데.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슈가를 그냥 만화뽕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로저가 확실히 후반에 기대값이 좀 약해. 그래서 문제야. 일단 빠져봐. 슈가가 앞에 불려야 되니까 뒤에 빠져서 고민하자. 천하는 아웃키지 히든. 징배 올리고. 이거를 그러면 오뎅 만화조연 조합으로 갈까? 아니다. 직분이 하나 먹으면 되지. 아, 엑스데이크 하나만 먹을게요. 직분이 하나만 먹으면 먹으면. 이거 안 좋은데 니코로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하나만, 하나만 진짜. 아, 이거 재불이네. 루피가 나오면서 재불로 많이 기울었어요. 재불이다. 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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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불. 아니야, 바로 또 로메어 가서 손 써도 돼. 그치? 아직 나에겐 선택지가 더 남아있어. 만화된 조합이냐. 아, 저 레일리가 내가 썼어야 된대. 내가 기초 가는데 레일 썼으면. 이게 끝없는 질문이구나. 나에 대한. 일단 한번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난감만 한번 해줄게요. 루행물이 딴 한번 팔고요. 세 개 먹었어? 그렇게 잘 붙은 건 아닌데 뭐 쏘쏘죠? 나쁘지 않죠? 아, 벤 키초예요? 아, 키초 벤이구나. 오케이. 그럼 어차피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네. 버코를 쐈다. 저는 이거 오뎅 만화된 조합 해볼게요, 이거.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오뎅 만화된 조합 가보자. 목재 받고 낭만? 목재 받고 낭만이면은
낭만이면은 센불인데? 왜요? 뭐가 이상해? 제 칼종이 이상해? 로저를 참냐고? 아 이거 고민이다. 솔직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 아니 죽을 것 같아도 불안해요 솔직히.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올리면 가면 죽어. 반 확률로 50% 확률로. 하지만 난 할 수 있을까? 본인 신뢰하시죠. 내 실력을 신뢰해도 되나? 악몽에서는 솔직히 실력이 딸린데. 자 일단은 내가 찾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의 길로 와봐. 아 그래 한 번이다. 해보자. 나는 나를 믿는다. 신뢰한다. 내가 나를 믿는다.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냐 나를. 가보자. 해보자. 목박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아 목박 아니야. 캐럿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그죠? 왜냐면 캐럿도 봐야 될 수도 있어. 캐럿이 비싸기니까. 근데 마법대는 증폭이지 너 어차피. 마법대는 증폭이긴 해. 캐럿이랑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 목박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목박 들어갈게요. 오케이 목박 들어가. 17개 하급도와 본 다음에 로저 불멸 준비합니다. 아니야 퀴즈 스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스턴 짧게 나온 거니까 준비하죠. 나 모리아 잡고요. 패 한번 올리고요. 추가로 패는 계속 불려줄 생각하고요. 너 나와. 오뎅 너무 열심히 잡지마. 너가 킬 많이 할수록 안 좋아. 일단은 특별 하나 올리고 스모커. 스모커 잘 나왔는데? 패가 가라고 좀 부추기고 있어요. 조금씩 붙여주고 있어. 로저 일단 스모커부터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거프 나왔고 버기의 마기탄이랑 루피가 좀 없는 게 흠이긴 해요. 루피가 좀 적은데 총병이랑 그거는 뭐 선택 있으면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제가 선택 있음이 좀 많은 편이죠. 그걸로 커버 칠게요. 에이스 좀 만든 게 좀 아쉽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에이스가 좀 더 떠줬으면은 많이 편했는데 그게 안 뜨네. 루피 하나 넣어서 일단은 여기 끝내자. 스모커는 끝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젤란 하나 해주고 여기서 일단은 스모커 일단 나왔고요. 이나지마 크로코다일 나왔고 패 한번 올리고 우소부소. 일단 루피랑 총병이 너무 없기 때문에 루피 총병에 좀 넣어줍시다. 일단 생고쿠까지는 끝내줄게요. 생고쿠 아카이노 간 다음에 생고쿠 끝내고 됐어요. 지금 스모커랑 그리고 이제 생고쿠 나왔죠. 오뎅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에이스 하나만. 니코로빈 대기해라. 캡틴 크로 아론 바이러츠 5 바지로 킨스 패 한번 올려주고 하나는 무조건 스턴을 바라토로로 일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 어차피 짜기엔 짜야 되니까 바라토로 하나 가고 나머지는 생각해보는 걸로. 우행물 많이 잘 쌓이고 있어요. 선택이습 이번에 스킨 되게 잘 되는 판이네. 사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리어가 문제라. 루피 총병 잘 나왔다. 그래 이렇게 루피 총병만 지금부터 붙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루피 총병만 잘 붙어주면 그게 걱정할 거 1도 없어. 일단 목재구입 해놓고 불멸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요. 이거
맞아요. 에이스만 많이 필요하니까. 뭔가 헤르메포에다가 이것만 나오고 나면은 다른 거는 솔직히 크게 걱정할 겁니다. 총병 잘 나왔고. 맞아요. 에이스 전설이 지금 많이 멀죠. 멀기는. 오케이. 쳐라. 46 노획물 4개 더 나와야 되는데 노획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 같지? 배 한번 올리고 총병 총. 아 그렇지 악몽이라 보상은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해적단 바로 해주고 잡아버리고 대기하고 폐문은 깼고 나 벚꽃 써야 되나? 저기에? 노획물 일단 5개 팔게요. 5개씩 묶어서 팝시다. 오케이 목재 추가액도 좋고요. 야 루피 총병 왜 이렇게 잘 나와 갑자기 마지막에 너무 좋은데? 아 루피 총병 없어 사실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지금 너무 땡큐죠 솔직히. 이러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선택 있으면 아낄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게. 많이 편해졌다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러면은 일단 모문가부터 올리고 모문가 일단 중간패 올리고 엑스드레이크 스쿼드 준비하고 패 잠깐 한 번씩 봐주고 한 번 더 올리고 선생님 49라운드입니다 칼병초파 이거 먼저 야 바로 또 로메오부터 짜자. 바르톨부터 일단 정리해주죠. 이거 선이 없으니까 그거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르토로메오 스턴 일단 하나 추가해 줍니다. 놓고 대게 놓고 추가는 올려놓고 보스는 올라가서 그냥 잡아주면 되고 오뎅이 보잡 잘 되죠? 보잡 잘 되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되고요. 딜은 많아. 생고쿠 에이스 검은 수염 나왔고 마르코만 나오면 돼. 마르코가 좀 멀어서 문제네. 총병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엄청 많이 필요해요 총병이. 루피랑 나머지는 어떻게 짤지 고민해봐야겠다. 일단 무조건 단일 메타 가야 돼. 이거 무조건 단일 메타 가야 될 것 같고 상비 전설 이런 거 준비하면서 보상으로 스턴 하나 나오길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턴이 안 나온다 치면 뭐 갈래? 스턴이 드래곤 하나 가져야 되나? 드래곤이 괜찮긴 해. 지금 패왔을 때 니코로빈도 있고 시키 불멸? 시키? 시불도 아니 시불은 좀 힘들 것 같아. 총병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피카하고 루피는 다 나왔네 이러면 추가는 장난감 써주고 확실히 마나 스킬 터졌을 때 딜이 엄청 좋습니다. 마나 스킬 터졌을 때 딜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마나 젠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진짜 엄청 좋네.
나미조로. 52. 일단 존버하고 있죠. 총명 5개 넣어야 되는 거라 슬슬 마무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딴 거 보는 게 맞긴 해가지고 슬슬 마무리할 생각 하긴 합시다.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이 맞아. 쫄리긴 한다. 왠지 느낌이 느낌이 쫄리긴 해. 루피 요소 추가 생각보다 잘 뽑네. 따띠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총병이 많으면은 그냥 그거 징배 같은 것도 노렸을 텐데 징배가 안 나오네. 7 5 4 3 2 보자. 이게 마지막 존버야. 오케이. 총병 4개. 총넷. 총병. 일단 마르코 차카 나오고 마르코 나왔고 에이스 나오면서 해적왕 골 그 로저 나왔죠. 일단 로저 같은 경우는 물뎀이란 말이에요. 스킬도 다 물뎀 스킬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갔냐면은 약간 좀 둘이 원래 극 중에서는 인연이 있죠. 오뎅이랑 로저는 서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냐가 문제예요. 만들어내긴 했어. 문제는 살 수 있냐. 패 한번 올리고 빨리 뽑을 준비해야 되고 나 스턴 하나 가야 되고 로저가 일단 이감이 있긴 하니까 이감을 그래도 좀 짜긴 해야 되고 이제부터가 문제다. 이제부터 잘 생각하고 잘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 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누구나 올릴 수 있지. 클리어 각을 볼 수 있냐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칼병 초파 일단은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상리 전설은 무조건 단일로 하나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턴을 샹크스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우섭이 좀 많으니까요.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리 전설은 무조건 하나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상리 전설 준비시켜. 크로코다일 이완 코브 준비해놓고 상리 초파 나왔고 키드 나오면서 상리 나오고 킬러 하나 로우지. 근데 비싸긴 하긴 하네. 이렇게 되면은 사식이 나오면서 나오고 이러면은 상디 하나 뽑으면은 칼총이 다 죽긴 하네. 워낙에 없었었던 거라 죽을만 하긴 했네. 상디 단일 캐릭입니다. 단일 딜로 현재 체력 높은 애들 좀 죽여줄 수 있죠. 피를 많이 깎아줄 수 있어서 준비해줬고 이건 뭐지? 패가? 이렇게만 남아있네. 가운데 요것만 남아있네. 야 이거 스턴 진짜 안 나오면 큰일이겠다. 와 이거는 스턴이 너무 문제인데 아웃키즈 히든 하나도 생각을 해볼만해. 스턴 아웃키즈 히든도 생각을 해볼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류마의 아오이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야. 보당 보고 움직이죠. 우섭이 좀 많이 남아서 아 우섭 이걸 그냥 샹크스 가야 되나? 좀 안정적인 스턴을 샹크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노력한다 그러면은 잘하면은 상기 전설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감이, 그러니까 이감이 부족하니까 아오키지를 하나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이감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한번 해줘야 되고요. 이감, 아, 택도 없네. 아오키지 시즌 하나 간다고 해서 이감이 마무리가 될까? 압살롬 하나 뽑아서 페로나 하나 가는 게 맞을 듯? 향근 전설이요? 고민해보죠. 이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해야 돼. 추가 노획물 잘 써주고. 보스들은 뭐 안 나오진 않아요. 노획물 팔고 보상 보고 움직일게요. 만약에 안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아웃키지부터 올려야 되거든요. 루피 쪽 많이 넣어야 되고 아웃키지에서 칼총 총병 쪽 많이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일단 해줘야 될 것 같아. 보스에 난 불가능한데 공중이동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 불가능하죠. 보스에 노행을 한번 팔고 16이고 레필 제트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보당 중요하다. 전설 스턴 아니면 이감. 스턴 아니면 이감 나오면 딱이야. 전설 들어갈게요. 장난하네. 지금 일단은 루피를 두 개 들어가고 총병을 좀 넣어줘야 되고 맷지 스쿼드 초파 스쿼드 버기 하나 넣고 빨리 뽑아야 된다. 지금 시간 없다. 이제 웃을 때도 없어. 지금 웃을 시간도 없어. 우속 배포해내. 야 이거 나오려나? 시스톤이 캡틴 스쿼드 초파 루피에다가 이거는 진짜 너무 멀다. 제 생각보다 많이 머네요. 아웃키지 짜고 진짜 류마이든 딱 짜면 끝인데? 더 이상 짤 수가 없겠는데? 테레메포. 야 죽겠다. 근데 그 전에 죽겠다. 그 전에 칼병 야 총 포로에다가 징배 나오고 총들 칼들 선택이서 딱 맞네? 선택이 제조 한번 해. 아 그리고 요거 버클 안 써줬다. 버클 쏘고 배가 나오긴 했네요. 사시기 스모커 모몬가 나오고 아웃키지 좋아. 아웃키지 히든 온 아웃키지 스턴이랑 이감이죠. 야 죽겠어. 근데 이번에 60 넘어가면 죽거든. 발동 봐야겠다. 274 274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닌가? 큰일이네 큰일이야. 류마 히든 하나 짠다고 치고 생각해보자. 일단 마나 회복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이번 턴만 어떻게 버텨볼래? 아웃키지 하나 나오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진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에이스는 에이스 변화됨 해줘야 된다. 에변 무조건 해줘야 되고 스캔 일단 해주고 아직 초반인데 죽기는 너무 이르지. 조로 일로 와봐. 압살롬 하나 페로나 가야지. 페로나 압살롬 끝났어. 상기 준비해놓고 초파 나중에 나와야 되고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준비할래? 오케이. 부르기다가 모리 하나 일단 해놓고 윤마 그냥 해놓아도 칼총 나와야 되고 우솝은 라미는 좀 팔고 니코로빈 필요 없고 여기 노획물 팔고 노획물 한번 더 만들어줘야 되고 와 딜 좋은데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 5덱 나오면은 그냥 점사 해버려. 바로 패 한번 올려봐. 루피에다가 배는 팔아야 되니? 배는 파는 게 맞겠지? 배는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배까지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배까지 쓰는 건 절대물이고 칼병 적용한 칼병이고 팔고 추가 한 번 더 쓰고 일단 쿨이고
조로도 몇 개는 팔아야 되거든. 살짝 팔고요. 배 올리고요. 여기서 일단 에이스는 변화돼. 애변해줄게 일단. 정리 좀 해봐. 핫지 팔고 초파 좀 나와라. 선택이 제조 좀 해줄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세 가지고 하게 되면 먼저 페로나부터 뽑아야 돼. 초파나 만났나 오나? 초파 좀 나와야 될 텐데. 제발 초파 하나 주세요. 초파. 아, 하도박 일단 보자. 하나, 둘, 아니, 앞선으로 말고, 하나, 둘, 셋, 넷. 외국 팔고, 우솜 나왔고, 이나즈무 나왔고. 이를 악물고 안 주네. 분해 강화, 페로나부터. 이간 부족하니까, 페로나부터. 나오고요. 뇌물 팔고요. 하시기 하나 해놓고요. 네. 페로나는 준비해놓고요. 우솝은 좀 팔고요. 조로도 몇 개는 좀 빼놓고 나머지는 다 팝시다. 상디는 하나 이렇게 빼놔야 되고. 네. 단일만 좀 치면서 갈게요. 슈가 노획물 한번 챙겨주고 스캔 한번 해주고 이렇게 회 한번 더 올리고 하는 암 침착하게 가면 돼요. 침착하면은 깰 수 있다. 슈파 하나 나왔어. 브룩 하나 나오면서 모리 하나 끝났고 이러면은 조로는 거의 끝났고 칼병 하나 나오면 끝이니까 거의 끝났거든요?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요. 필요 없는 거 팔고 상리 필요 없고 루피도 필요 없고 유행물 한번 팔고 지금 선택이 된다. 뭐 있지? 한 개 있나? 한 개도 없어? 초파 나왔고 부룩으로 끝났고 끝났네 끝났네. 류마 나오고 칼병 하나 선택해서 넣어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끝이다. 칼 단위 열심히 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잘 봤거든. 조로 류마 좋아. 류마 히든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1번이고 오뎅은 3번 해놓고 상디도 오고 얘네가 단일들이죠? 나머지 팔고 다 팔고 가자. 여기까지 해냈어. 이제 클리어만 하면 되는데 난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공격력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단일 딜 좀 들어가게 애들 피 좀 많이 깎아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슈가 한 번씩 장난감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거나 하도 본 다음에 만화 좀 채워놔. 이거 만화가 지금 아예 없거든. 만화 좀 채워놓고 또 조로 팔고 일단 사파이도 해줘야 돼. 중남 라운드 제일 어려운 라운드죠. 아래쪽에서 일단 단위 쳐줘야지 피 좀 깎아놓을 수 있으니까 아래에서 봐가지고 단위 치고 요정도 단위 치면 괜찮아. 애변은 지금 됐어요. 변화됨 업그레이드 제한됨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스는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오뎅으로 찝어두면 됩니다. 저는 오뎅으로 찝어둘게요. 추가 장난감 한번 쓰고 시야는 130으로 내려가고 단위 잘 쳐주기 위해서 시야 좀 내릴게요. 좀 일찍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2 딜 보고 제가 삭제 언제 할지 상황 볼게요. 단일 좀 깊게 깊게 치는 게 지금 맞거든요. 딜 부족할 게 뻔하기 때문에 단일 좀 깊게 깊게 쳐주고요. 주황색 피까지 쳐주면 돼. 주황색 피까지 주황색 피까지만 쳐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저는 살짝 살짝 세긴 하는데 그래도 잘 보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지금 31 유니카운트 이번에 안정적이라 다음 턴에 삭제 안 해도 돼요. 이번엔 잘 단일만 쳐주는 느낌으로 가고요. 장난감 이따가 해줄 거고 노행 팔고 랜덤이스 나와서 땡큐고 너무 아래 흐르는 거는 단일 쳐주는 게 맞겠죠. 골고루 피 좀 까줍시다. 37 딜 생각보다 좋은데요? 오뎅 패솔님 심해지고 딜 약해졌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패만 나오면 뽑을만한 것 같아요. 오뎅이 딜이 엄청 좋네 지금. 오케이 좋아요. 73라운드 지금 6화 안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30대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지금부터 삭제를 좀 해주는 게 맞긴 해요.
원래 힘드니까. 지금 3라운드 삭제 좀 해줄게요. 단이 좀 깊게 쳐야 돼, 이제. 길 모자랄 거, 다음 라운드 길 무조건 모자르거든? 깊게 깊게 쳐주고, 삭제 위에다 해주고. 페로나 살짝 올려. 오케이. 아주 깊게 치세요. 삭제 한 번 더 해주고요. 어디 가냐, 스턴아. 더 이상 세면 안 되는데. 위에 카타콜이 나오는 거 바로바로 삭제. 어어? 더 이상 안 돼. 진짜 진심으로. 더 이상 스턴 클리, 아, 스턴 이거 너무, 너무 심한데, 스턴 이거? 어, 이번에 너무 노답인데? 스턴이? 다 괜찮은데, 스턴이 너무 노답이야. 됐다, 됐다. 아, 씨, 안 돼! 멈춰! 스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제발 그만 가! 제발 그만해! 제발 멈춰, 멈춰! 어디가, 어디까지 갈 거야, 스턴아! 와, 이거 스턴이 너무 세는데, 진짜 진심으로 장난 아니게 되는데, 스턴이. 오뎅, 오뎅, 오뎅 찝어놔. 단일 일단 쳐봐, 위쪽으로. 아예 그냥, 아니, 딸피만 치자, 딸피만. 딸피 만들어버리자. 삭제 잘해줘야 돼. 버콜도 나중에 써야 되고. 추가도 장난감 지금 쿨이고, 노행을 일단 팔아보고. 오케이. 짜고, 다시 9. 일단은 잡은 것 같긴 한데, 버콜 한번 때리고, 아, 더 웃겠다, 씨. 와, 일단 힘들어 죽긴 했는데 깨긴 깨네요. 오케이, 오뎅이랑 로저의 조합 좋아요.